요선이 요즘 또 그래. 요즘 최근에 제가 이 앰프 6P1 굉장히 초저렴한 중국산 앰프 조립 영상을 올린 이후에 최근 들어서 제 댓글들을 살펴보니까 한쪽 채널에서 소리가 안 나온다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회로에 문제가 있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테스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가장 처음 확인해 볼 거는 어떤 툴도 필요 없고 멀티메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6P1M 진공관 위치를 바꿔보는 겁니다. 회로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만약에 이쪽 채널에서 소리가 안 났어요. 왼쪽에서 소리가 안 났는데 진공관을 바꿨더니 이쪽에는 소리가 나고 이쪽에서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은 100% 진공관 문제입니다. 이 6P1 진공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audioparts.co.kr에 가시면은 이 진공관을 파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구매하실 때는 꼭 두 개를 페어로 된 걸 구매하셔야 됩니다. 진공관이 같은 라인에서 생산됐다고 할지라도 약간의 편차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저희처럼 스테레오 앰프죠. 저희는 왼쪽 오른쪽에 밸런스가 아주 좋아야 되는 회로일 경우에는 그 특성이 비슷한 것끼리 진공관을 딱 모아서 페어 또는 쿼드 4개, 2개로 합쳐서 판매를 합니다. 쌍을 지어서. 가장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진공관이다. 근데 사실 뭐 6N2 진공관도 조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프리앰프 단의 이 진공관은 여기 진공관 안에 회로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회로 중에 하나가 고장 났는지 확인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영 해도 안 될 때 하나 한번 의심해 볼 만한 진공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쪽 정류관 이 두 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이거 제 크롬캐스트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일단 빼놓고. 예. 자, 다행히도 한쪽 채널에서는 소리가 잘 난다는 얘기니까 정류관 그리고 이 정류관에서 나온 전압을 일정한 DC로 잘 필터링 해주는 요 평활회로 이쪽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이파이용 스테레오 앰프는 그나마 조금 편한 게 같은 회로를 두 개를 만들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작동을 제대로 하면은 그 작동하는 채널을 기준점으로 다른 채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왼쪽이 안 나온다라면은 왼쪽을 해당하는 진공관은 이거죠. 이거. 예. 요 트랜스포머 선, 이쪽 트랜스포머가 이쪽 채널을 담당하고 이쪽 트랜스포머는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거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중간에 점들이 붙어 있는 점이 있진 않는지 또는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꼭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하십시오. 이렇게 뭐 냉땜이 있어가지고 납땜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되게 중요해요. 기본적인 조립 상태부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항상 오조립의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돼요. 이쪽과 이쪽 비교를 해보는 거죠. 뭔가 배선을 내가 뒤집어 낀 거가 있진 않는지 아니면은 안 꼽은 선이 있진 않는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이 캐패시터 이쪽 다리와 요 빈 점이 혹시나 여기 뭐 붙어 있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각 저항들이 정확하게 대칭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보시면 돼요. 부품에 이상이 있는 걸 확인하기 전에 정확히 조립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볼 건 뭐냐면은 각 부품의 상태예요. 저항 모드로 놓고 몇 가지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3번과 8번 연결되어 있는 2K옴에서 그라운드로 빠지는 2K옴을 한번 1.8K 정도 나오네요. 자, 여기도 1.8K. 2K냐 1.8K냐 이게 틀린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저항을 잰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합성 저항이 측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회로가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 선하고 다른 선하고 붙어 있는 쪽에 접지하고 돼 있는 쪽에 저항 합성 저항을 볼 수도 있거든요. 또 3번에서 요 선이죠. 18K를 거쳐 가지고 여기 8옴.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인데요. 이것도 한번 재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트 1.78 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왜 그런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나오네요. 저희가 실제로 여기서 잰게요 저항을 잰게 아니라 사실 이 저항뿐만 아니라 이 저항까지 더한 합성 저항을 제가 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전압이 나옵니다. 어차피 여기도 지금 코일을 따라서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같은 그러니까 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값을 본다기보다는 양쪽 값을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예, 테스트법이에요. 예, 여기서 1.7 얼마가 나왔으면은 똑같은 점에서 이쪽도 1.7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B 플러스 전압에서 넘어올 때 플레이트 가기 전에 쓰는 저항인데 35K 정도 나오고 이쪽도 예, 35K 정도. 그러니까 똑같아요, 양쪽에. 그리고 혹시나 캐패시턴스 모드 측정할 수 있다면은 이것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볼 때는 캐패시턴은 그걸 맞춰서 예. 48 정도 나오고 그 다음 방법은 전원을 넣어보는 방법인데 위험성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공관을 꽂아놓은 상태에서는 스피커를 무조건 연결하시고 전원을 넣으셔야 돼요. 진공관 나갑니다, 바로. 근데 저는 지금 진공관을 다 뽑아놨기 때문에 예, 전원을 넣어도 문제가 없어요. 마이너스 터미널은 샤시에다가 1, 2, 3. 3번이면은 아까 요점이었죠. 요점에 전압이 저는 들어오나? 저는 들어오는데 보일 리가 없죠. 정류관을 뺐는데 그러면 정류관이 없으면은 전압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예. 정류를 해서 DC 전압을 인가를 한 거를 가지고 저희는 뭘 봐야 되는데 이 관이 없으면은 뭐볼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관을 꽂았을 때 뒤집으면은 관이 땅에 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든 스페셜 받침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번, 8번은 진공관을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전압이 넘어올 수가 없죠. 근데 전압이 넘어오기 직전 플레이트 전압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6번에 125V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290, 1, 2, 3, 290. 진공관을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압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지금 상대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 비교. 이 팁이 그렇게 위험해요. 그래서 이 팁을 웬만하면 제가 안 쓰려고 하는데 1번 요선이 요즘 또 그래. 왜 그러냐? 294. 자, 이 리드가 긴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셨죠? 예.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절대로 이렇게 긴 리드 쓰는 거 아닙니다. 예. 아주 짧게 여기를 감싸놓고 쓰던가, 아니면은 아주 끝에 팁으로 되어 있는 후크형 타입을 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쇼트가 나거든요. 자, 지금 진공관을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전압은 찍히지가 않아요. 뭐, 이 전압까지 보고 싶으시다면은, 캐소드 쪽이라 그러는데, 캐소드 전압까지 보고 싶다 싶으시면은, 진공관 연결하고, 스피커 연결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압이 나와요. 근데 저는 지금 뭘 보려고 했냐면은, 1번 전압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아까 290몇 볼트 나왔죠? 자, 이 전압을 본 이유가 뭐냐면은, 혹시나 트랜스포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트랜스포머에서 여기 뭐, 1차측 코일이 끊겨서 전압이 넘어가질 못하는 게 아닐까. 플레이트 쪽에 여기 고전압을 걸어줘야 되는데, 고전압도 걸어주지를 못하고, 또 증폭은 플레이트 쪽으로 흐르는 선을 요 트랜스포머로 넘어가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요 AC 성분이 플레이트 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에서 신호가 나가야 되는데, 끊었으니까 나갈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1차 측을 테스트해 보기 위한 전압을 잡은 거예요. 1번. 그러니까 진공관을 꼽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280이 9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번 핀에서 두 전압이 양쪽에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진공관 문제라고 판단이 들어서 6P1 진공관 두 개를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안 난다. 근데 회로상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제 생각에는 6N2는 마지막으로 시도해 볼 만한 진공관인 것 같아요. 교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교체하는데. 이게 어차피 고가의 관들이 아니라서. 자, 일단 전원을 일단 제가 빼겠습니다. 아, 무서워. 전원 빼고도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요거, 여기
전압이 꽤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자, 예, 200볼트. 200볼트까지 남아있어요, 지금 전압이. 전원코드 빼는데도 아직 300볼트, 280 몇이에요. 자, 전압 빼는 방법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전압을 빨리 빼는 방법. 5와트급, 최소 5와트급 저항, 아무거나 이렇게 잡고, 예, 한쪽을 샷시 물리고, 예, 한 손으로요. 이렇게, 예. 그러면 살짝, 스파크는 살짝 날 거예요. 살짝. 예.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저항으로 안에 있는, 예, 전압이 아마 쑥다 소진됐을 겁니다. 굉장히 빨리 돼요. 예, 1볼트까지. 거의 다 떨어졌네요. 예. 트랜스포머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도 지금 옵션이 양쪽 비교 체험이에요. 비교 체험. 자, 이쪽 채널은 잘 나온다 그랬어요, 아까. 그랬을 때 1.8옴 정도 나오고, 이쪽은 8옴에 끼면은 2.3옴 정도, 1.6. 2.6. 저는 정상이에요. 근데 혹시나 이쪽이 안 나오는데 여기랑 쟀을 때 여기가 값이 너무 다르다. 그럼 트랜스포머 의심해 볼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게 나오 값이 제대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쪽 4옴에 꼽고, 이쪽 4옴에 꼽고, 1차 측, 예, 1차 측 6P1의 1번 핀 나올 리가 없죠.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정확값이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트랜스포머 2차 측하고 1차 측은 절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안 나와야 돼요. 예. 1번 핀과 4옴, 8옴.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은, 처음에 진공관 왼쪽, 오른쪽 바꿨는데 안 나오는 채널 위치가 바뀐다. 그러면은 진공관 고장, 당첨입니다. 고장. 그래서 페어된 진공관을 오디오 파츠 시점 쇼츠 케어에서 사시거나, 아니면은 판매자한테 클레임 걸어서 진공관이 뭐 나간 거다. 근데 바꿨는데 똑같아요. 바꿨는데 똑같아. 그럼 진공관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왼쪽 회로가 문제가 생긴 거고, 회로를 문제를 표현할 방법은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 진공관을 일단 다 뽑아 보세요. 뽑고 뒤집은 다음에 각 포인트의 전압, 아니, 저항 값들을 이쪽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왜냐면 지금 저희는 한쪽 채널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쪽 값을 정상으로 보고 비교를 해 보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정류관 두 개만 연결한 상태에서 전원을 놓고 대표적인 값을 찍어 보는데, 대표적인 값들 중에 그나마 좀 유의미한 값이 뭐냐면은 플레이트 전압이에요. 플레이트 전압. 여기서 전압이 이쪽 회로가 문제가 없이 1번과 6번에, 여기 125라고 되어 있는데 전 진공관을 꼽지 않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높게 나옵니다. 전압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온다면은 이쪽 채널에 뭔가, 이쪽 회널에, 이쪽 그쪽 채널에 이쪽 무슨 부품에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그리고 6P1도 마찬가지예요. 1번, 양쪽 1번, 아까 쇼트냈던 제가 거기에 전압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더 보고 싶다면은, 이거를 다 연결한 상태에서 진공관을 전부 다 꽂고 대신 스피커도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전압을 다시 한번 다 찍어보면 다 나올 거예요. 요 값들이. 요 캐소드에 걸린 값도 나올 텐데, 그때 또 양쪽을 체크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앰프는 이제 졸업을 하려고 하고요. 6P1 푸시풀 앰프가 지금 한국으로, 인천으로 왔습니다. 지금 아마 다음 주 며칠 있으면 저희 집올것 같아요. 그래서 푸시풀 앰프 조립하는 영상을 다음 공들 바빠 채널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